네, 한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면세점 선정 로비 의혹 수사에 나섰습니다. 롯데와 SK그룹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면세점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면세점 사업부, SK 슈펙스 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면세점 인허가 업무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면세점 인허가를 매개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두 대기업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서울 시내 면세점 제허가 심사에서 롯데 잠실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이 탈락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면세점 재선정이 절박했던 상황에서 지난 2월과 3월 박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이어 지난 4월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롯데와 SK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추가 지원금을 내놓는 조건으로 면세점 사업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과 총수들의 비공개 면담 이후 K스포츠 재단 임직원들이 롯데와 SK를 찾아가 추가 지원을 요구했고, 롯데는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았습니다. 검찰은 면세점 추가 허용 결정 과정에 박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기재부와 관세청 담당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